안녕하세요. 삼육대학교 수 엠베서더 16기 최재환입니다. 우리 삼육대학교가 이번 2학기부터 전면 대면을 실시하였는데요. 공강 시간에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죠?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여기는 바로 엠카페입니다. 앞에 보이다시피 학생회관이 있고요. 이곳이 엠카페입니다. 엠카페는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페 중 하나인데요. 여기 보시면 많은 좌석들이 있으니까 동기 들고 와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공강 시간에 꼭 와야겠죠? 그리고 학생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2층도 사용 가능하니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공강 시간에 와야 되는 곳 두 번째, 헬스장입니다. 저희는 대면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체력이 중요한데요. 헬스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육관에 들어왔는데요. 벌써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제가 다니는 헬스장보다 기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공강시간 3시간이어도 충분하겠는데요. 헬스장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도 이용 가능한데요. 제가 수영복을 안 가져온 관계로 안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. 여러분, 삼육대학교에는 체육관 이외에도 헬스장이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이곳 에스라관입니다. 여기가 바로 에스라관 헬스장입니다. 시설이 많이 좋죠? 체육관과 달리 이곳 에스라관 헬스장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중앙도서관입니다. 중앙도서관은 학생증, 모바일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자,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강시간에 중앙도서관을 와야 되는 이유, 이곳엔 많은 좌석과 시원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입니다. 도서관 지하 1층에도 공간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신다면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카페 온기입니다. 카페 온기는 100주년 기념관 뒤에 숨겨져 있어 잘 안 보이지만 바람도 잘 불고 분위기도 좋은 카페입니다. 되게 분위기가 좋죠? 보이시는 것처럼 좌석도 많고 되게 분위기 좋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 공강시간 걱정 없겠죠? 이 영상 참고하셔서 즐거운 공강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!